운송 장치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해. 좋았어. 길이 물에 잠겨 있어. 이 길이 유일한 루트인데 어쩌지? 아, 알겠어. 아담,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 스피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럼 너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아직 지구는 인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왔어. 운송 장치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모노레일 패널을 조작해봐. 정확히 코드를 배열해야 전력을 복구시킬 수 있어.
좋았어. 다시 모노레일 패널을 조작해보자고. 뭔가 이쪽으로 오는데? 모노레일이야 긴장 풀라고. 이 구식 전기장치가 운송수단? 자, 숙녀분 먼저. 이브, 괜찮아? 아,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 마련이다. 이브, 만약 알파 네이티브를 해치우고 나면 뭘 할 세면?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의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네이티브의 말살. 말이지, 한 종의 멸절이에 자신의 존재 의의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다 왔어. 그만 내릴까? 광장이던 곳이었나봐. 맞아. 지금은 물에 잠겨있지만. 다행히 물속으로 가지 않아도 돼. 기록 보관소는 저쪽이야.
잠겼어. 보안 코드는 리전이 가지고 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을 뒤져봐야겠네. 광장 건물에서 리전을 찾아보자. 물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여기 숨겨진 메모가 있어. 좋아, 돌아가자.
이건 수문 제어 장치인데 권한을 인증해야만 조작할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오자. 지금은 가던 길을 가야지. 쇼핑 끝. 프로다운 솜씨야. 그냥 가기에는 거리가 먼걸? 점프 후에 대시를 해보는 건 어때?
종말의 시간에 딱 멈춰있군. 어? 아,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내 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해. 하, 골치 아프게 됐군. 이건 시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입력하라는 건가? 괜찮은 거지? 참을 만해.
기록 보관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전승 기념비야.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아무 반응도 없어. 이런, 전에 왔을 때하고 다르네. 전력이 차단되면서 시스템이 초기화돼버렸어. 전력 복구 후에 접속 권한을 인증해야겠는걸? 부수고 들어갈까? 아, 참으라고. 방호장치가 가동되면 영영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 권한을 스캔했어. 전력 제어실 보안 코드잖아. 전력 제어실로 내려가는 계단이야. 퓨전셀 수명이 다해서 그래. 잠깐, 이 너머에서 퓨전셀이 감지되고 있어. 좋아, 전력이 복구됐어. 이제 기록 보관소로 내려가는 거야.
기록 보관소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22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7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인류의 과거는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하이퍼셀... 이게 네가 찾던 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에서 꺼내면... 우선 1차 목표는 달성했어. 비상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드디어 구했군,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고마워, 이브. 아, 그래. 그럼 이제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 않아.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겠어?